봉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주도에서요. 아, 무슨 공연이 있었나 보죠? 네네, 공연하고 왔어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이어서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오늘은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하고 네. 지난주에는 매불쇼에 출연해서 허리케인 라디오도 홍보한 안진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연일 바쁘신데 예. 그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고향 예. 이수경 한식 뷔페 미수금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궁금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사회도 봤는데요. 연인은 한 30만 명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18,000명 모였다고. 저는 집회 내용에 대한 비판은 좋은데 인원을 축소 공작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아니, 집회도 하고 바쁜데 어떻게 민생 이슈는 챙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수경 한식 집회 어떻게 되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자, 4,800만 원 미수금 발생했잖아요. 방금 전에 한준호 의원실하고 통화하고 이수경 대표님하고 제가 교차 통화를 했습니다. 4,800 중에 2,700이 들어왔습니다. 와, 입금이 됐어요. 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와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들의 응원과 연대로 또 이 방송을 들은 한준호 의원까지 나서서 4,800에서 2,700이 들어온 겁니다. 절반 이상이. 얼마 다행입니까? 예. 지금 사장님이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제작진들 불러서 밥 한번 사시겠다고 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2,100이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제가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2,100도 A업체 2,800원, 2,700원 들어왔고요. B업체 2,100 미수금도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 참 여러모로 많이 애를 썼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렇게 서민 친화적이고 억울한 사람들 상담을 제가 지금도 오늘도 매통을 하고 왔고요. 그 토요일날 집회하는 와중에도 합니다. 네. 심지어는 집회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왔다. 오. 상담 그 자리 와서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BS 라디오가 애를 쓰는데 예산 축소하신 우리 시장님 예산 좀 늘려주세요. 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예, 일입니까? 이것도 서울시랑 관련이 있는데 네. 2011년도 12년대에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전국대학 국가장학금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이 최소 350만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무상교육을 안 한다 하더라도 반값 등록 근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박원희 시장이 서울시립대가 모범을 보이자 공립대학이니까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2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입학금도 폐지하고 등록금이 한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은 무상교육이 근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은 서울시립대에 대한 인기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모델로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김영기 서울시 의장님 이제 국민의힘당 이번에 다수당이 되면서 이분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온 거예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했으니까 10년째 한 거죠. 해왔는데. 그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다 무상교육 하는데 그 이유가 가난한 사람도 대학교육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태어날 때 출발선은 불평등해도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은 공정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내수 활성화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인데. 네. 아니 저는 지난 정부나 지난 서울시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잘한 것까지 마구잡이로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시의회에서 중도 진보 보수가 싸울 때라도 민생 예산, 그러니까 교육 예산.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고 파문이 일었죠. 현재 파문 중이다. 논란 중이다. 서울시가 만약 예산 편성 안 해버리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구성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군요. 네. 자. 풍금 씨,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네.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최고입니다라고 예. 하셨고요. 안진걸 소장님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일 같이 감개무량하고 감동입니다. 허리케인 감동 방송입니다. 아유 너무 민망합니다. 아 이거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못 읽으실 것 같아요. 안진걸 소장님 존경합니다. 소장님이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아이고 너무 민망합니다. 저는 등불인데 네. 밖에서 PD들이 좀 길대요. 아 예. 엄마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소상공인 전화가 많이 오냐면요. 이의 신청했잖아요. 손실 보증 못 받은 거. 아직도 결정이 안 나니까 애가 타서 전화가 오고. 개인택시 기사님들 중에 탈락한 분들 중에 2인 이상 2인을 초과해서 실지 말하는 서울시 명령이 있었어요. 수도권에서.
방역 명령 이행해갖고 서울시가 명령 이행 확인서까지 떼줬거든요. 네. 근데 요걸 내도 지금 이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또 지금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손실보전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구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기부나 서울시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실보상금, 그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당한 분들이 내는 건 손실보장금 내는 건 그것 중에 학원업종이 또 갑자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업계도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캠페인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장님 두 분 이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일산에서 남편과 함께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무 경험도 없이 요식업에 뛰어들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라는 게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요? 지금 우리 부부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뛰어들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빈 테이블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동네 단골 손님 오셔서 아직도 가게 문 열고 있어줘서 고맙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는 일구님의 목소리도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산에서 횟집 하시는 사장님께서 문자를 주셨네. 여기 상암동에서 뭐 엎어지면 코다할 가까운 거리인데 코로나 시국이 이제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장님 전화 연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청취자들께. 네, 저는 일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채원입니다. 네, 어디서 하세요? 일산 동구 중산동입니다. 아, 중산마을. 예, 네, 중산마을 식당지. 네. 네. 식당 이름이 뭐예요? 지금은 신의 회바라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이보쌈과 회바라기로 지금 바꾸는 과정이에요. 남이보쌈? 남이장군 네, 보쌈이에요? 네. 회바라기는 회를 너무 좋아한대. 왜 회를 사랑하니까 왜 회바라기? 그럼 네. 보쌈 플러스 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먹어야 돼요? 보쌈부터 먹어야 돼요? 회부터 먹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드시는 분의 그 입맛대로 드셔야 돼요. 네. 근데 저희 같으면 항상 두 개를 다 시킬 것 같아요. 반반씩. 안소장 같은 뭐부터 먹을래? 저는 일단 보쌈 먼저 먹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소주 한잔 한 다음에 회로. 홍금 씨는? 저는 이제 회부터 먹고. 저도 회부터 먹고 싶다.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 그렇지, 회부터. 가볍게 아, 시작해가지고 깊게 보쌈으로. 아, 예. 사장님 그 개업한 지 5년 됐다고 하셨는데 요즘 몇주는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아졌다가 극심한 고물가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2년 조금 넘게 계속 빈테이블만 보다가 이제 그거 다 이제 제재가 풀리니까 뭐 알바생도 두고 막 기대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고 상권이 동네다 보니까 이 억압된 분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요. 멀리 큰 데로. 아.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파트 따지자면 나페스타. 예, 이렇게 큰 데로. 네. 중산 마을 그 상가로 오셔야 되는데. 네. 네, 딴 데로 갑니다. 나페스타. 이쪽으로 간다. 장항, 예. 장항동인가요? 마주동인가? 그쪽으로 가시죠. 예, 맞습니다. 장항동 그쪽으로 다 가고요. 네. 여기는 그냥 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멀리 안 가시는 분들만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시고 그랬죠.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그 장항동이면 그 MBC 있고 웨스턴돔 있는데 거기 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네. 아 이게 중산마을에서 드셔야지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셔 그래. 그러게요. 대리 운전비도 더 드는데. 네, 중산마을에서 드시자 하고 캠페인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 문 닫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손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위에 네네. 문 닫은 가게들이 많이 있나요? 그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사장님? 뭐 가게 업종 변경한 것도 많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줄였어요. 일단 왜냐하면 회라는 게 쓰시는 일단 실장님이 일단 그 급여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배우게 됐고. 아, 직접.
또 뭐 초밥도 자기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장님 월급도 했고 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좀 도움도 좀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버텼죠. 대출을 좀 받으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은행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또 요즘에 그 금리 올라가지고 괜찮아요? 아유 힘들죠. 대출금 이자 많이 내시겠네 전부 다. 네, 네. 실제 이자가 인상이 됐죠 사장님? 네, 아주 그냥 통장에 나가는 거 보면은 눈으로 보입니다. 피부로 보여요. 아. 네. 그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아까 소개 네. 안진걸 소장할 때 보니까 부부하고 시어머니까지 나오신 시어머니 어머니는 나와서 어떤 일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나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저희가 이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매출이 막 줄고 힘들어 하니까 계속 지켜만 보시고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딱 좋은 날이 된 줄 알았더니 또 매출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여수분이세요. 네. 그래서 손맛이 굉장히 좋으신데 잘하시겠다. 예. 보쌈하고 시래기 전복 닭볶음탕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온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데 그걸 그러면 내가 배달을 해보마. 회는 또 우리 신랑이 배달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어머니까지 뛰어드셨어요.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5세예요. 아이고 힘들어 하시겠네요. 아, 3일 동안은 지금 몸살이 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마 여수 밤바다의 전기로. 회를 근데 네. 남편분이 왜 회를 배달 못하게 하세요? 아, 배달해서 드시는 분이 신선하지 않고 맛이 떨어진다고 못하게 해요. 아~ 하셔서, 예. 이런 가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근성이잖아요, 프로근성. 그러니까. 예. 사장님, 저 시어머님 네.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늦게 결혼했지만 이제 고3 딸, 수험생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고3이면. 네. 가만히 있어봐. 다음 달에 저기 수능시험 있잖아요. 네, 한 달이 안 남았죠. 11월 17일이죠, 아마 목요일. 네, 17일 목요일. 네. 아유, 참 여러 가지 또 마음고생 또 하셔야 되겠네. 자녀 집에 가면 조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 고3 따님 눈치를 온 가족이 보고 있습니까? 눈치를 못 봐요. 가게 나와 있어서. 아이고. 그러시다. 다행인지. 네. 오히려 저기 네. 따님이 고요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 믿고요. 저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믿습니다. 그 네. 수능 준비하는 따님한테도 한번 네. 힘 한번 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네. 가게에 함께하는 남편분이랑 시어머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하정아 대학 진학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어머니, 하정 아빠, 동투기던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겐 밝은 미래만 있을 테니 모두 건강하게 웃고 살아요. 사랑합니다. 아, 울고 계시네. 우셨어, 우리 사장님. 저희까지 울리시고. 저 고3 따님 이름이 뭐라고요? 신하정이요. 하정이? 네. 예. 신하정. 왜 우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대학을 얘가 갔을 건데 그렇게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네. 왜? 중2 때 제가 가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1 때. 근데 이제 힘든 걸 보니까 자기는 뭐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돈 벌겠다 그냥? 네, 엄마 아빠 보니까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학비가 많이 나올까 봐. 예. 나는. 요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 졸업 후에 갚는 거로 잘 되어서 일단 무조건 그래, 수능은 보내세요. 수능은 보기로는 했어요? 네, 이제 할 건데요. 제가 그렇게 힘을 못 실어준 것 같아서 제가 부모로서 좀 미안했어요. 아이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잘 될 거예요, 사장님. 네. 잘 될 거예요. 지금 홍보하시려고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지금 손님 온다 어서 옵쇼의 하이라이트 이제 홍보 시간입니다. 보쌈 네. 배달 시작한 지 이제 사흘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제 4일째예요. 그럼요. 네. 회도 먹고 보쌈도 먹는 일산 중산동에 네. 나미보쌈과 회바라기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할 수 있어요! 저희 가게는
경기도 일산 중산동 10단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는 탱글탱글 쫀득한 회도 일품이지만 같이 나오는 반찬 중에 오이 된장 무침과 가오리 찜 볼락구이는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만든 신메뉴 보쌈과 시래기 닭볶음탕은 남도식 손맛이 어우러져서 더욱더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보쌈과 해바라기를 꼭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수 손맛. 시래기 닭볶음탕까지 있어. 그러니까 회하고 네. 보쌈뿐만 아니라 닭볶음탕, 닭도리탕 좋아하는 분들은 또 와, 시래기까지. 저기 유치원 와. 사장님. 네. 지금 이 새로 간판 달았어요? 원래는 신우 해바라기로만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근데 높으니까 예. 예, 뭐 또 크레인을 또 달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앞에만 남이보쌈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이 이제, 말고 왜 남이장군을 쳤어요? 아, 제가 원래 원 저기가 남이었거든요. 뭐가요? 고향이? 그 이름이. 이름이? 아, 예. 그거 말고 제가 하나 예. 조언을 재언을 드리면 네, 뭐죠? 아니, 시어머니 그 손맛을 주제로 네. 삼아서 지금 풍금씨도 네. 그러잖아. 여수 손맛이라든지 네. 남도라든지 여수 또는 남도가 들어가게 액센트 있게 해보면 어때요? 아니, 남도가 남도 포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럼 여수 넣어요, 여수. 여수일까요? 아니, 남이보다는 그래서, 아, 남이가 네. 워낙 그 유사장님 원래 이름이 누가 알아요? 남이장군인 줄 알지. 보쌈에다 남이장군 네. 그러니까 좀 그런데 네, 네. 남도 아니면 여수나 예, 요런 네. 식으로 어때요? 예? 여수 손맛 보쌈. 여수 손맛 보쌈. 저는 어머니 손맛 보쌈. 그것도 괜찮고요. 네. 네. 시어머니 한번 저 가족끼리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네. 너무나 네. 좋은 예 말씀이라 네. 그 팁 잘 받겠습니다. 회도 배달 안 하는 얼마나 신선한 그러니까. 신선한 회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풍금 씨 소개 좀 해줘보세요. 나 눈물이 납니다. 힘내십시오. 횟집 사장님 응원합니다. 지금 사러 갑니다. 중산 10단지. 저기 유 사장님 지금 네. 문 여신 거예요? 네. 가게 안에서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지금 저 한 청취자가 네. 중산 10단지 네. 거기 사러 간다고 문자 네. 보냈어요. 네. 또 있어요. 인터넷 검색했어요. 신의 회바라기 꼭 맞아요. 찾아갈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아, 라고. 신의구나. 신의. 신의 회바라기인 줄 알았어요. 신의 회바라기. 네. 네.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뭔 신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그 고령 신씨라서 신도 있고요. 신의. 네. 믿을 신하의 의로울 의자도 있고 뭐 이제 뭐 신의 한 수처럼 좀 신의 한 수 그거 괜찮은 거 네, 원래 의미는 많았는데 그게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백종원 씨는 아닙니다만은 가족들이 네. 이름이라든가 그거는 네. 별로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뭐 여수 해바라기, 남도 해바라기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회랑 보쌈 먹으러 갈게요. 화이팅도 있었고요. 음식은 아, 네. 찬 음식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음식으로 고로 회를 먼저 먹은 후에 수육을 먹습니다는 우리 청취자님의 좋은 조언도 있었습니다. 논리가 아주 딱 서셨네. 음식에 네. 대해서. 다 좋다 좋다 좋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사장님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유사장님 울컥하느라고 저희도 울컥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울었어요 사장님. 네. 아, 네 제가 힘이 나요 지금. 아, 네. 정말 힘나요. 지금 맹커님 너무 제가 좋아했는데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먹고 서야 뭐. 이수경 뷔페 갔다가 네. 우리 횟집 네. 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신인 횟집까지 해바라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오. 감사합니다. 그 한 청취자분께서 이름을 저기 아이디어를 네. 내주셨는데 네. 여수 밤바다의 눈 보쌈 어떠냐고 그러셨는데요. 그것도 메모 해놨다가 여수 밤바다 네, 네. 회의 눈 보쌈. 여수 밤바다 회의 네, 눈 보쌈. 여수 밤바다 회의 눈 보쌈. 남도가 옆에서 쓴다니까 여수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 네, 괜찮다. 아, 여수 한번 벌써 좋아요. 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데 예. 갓김치 끓여가지고 네, 아유 저 마지막에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지게 돼서 저희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요. 유치원 사장님 저 약속합니다. 한번 선물도 좀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통화만 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고향 네. 일산 중산마을 10단지 유치원 사장님 인터뷰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정수라. 아, 대한민국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중산마을의 신의 해바라기 사장님 신청곡입니다. 정수라 아 대한민국 들었는데요. 노래 나가는데 청취자분께서 도착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간판이 내비에 안 나와요. 네. 지금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신의 해바라기인데 예,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탄중로에 있고요.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입니다. 031-970-1253 970-1253 근처에 도착하셨으면 전화해서 유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자, 저희 뭐 대놓고 어려우신 분들 네.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계속 할 거니까요. 예. 마침 이러고 있는데 안진걸 소장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방송된 크라운 쇼파입니다. 방송 나가는 정말 많은 곳에서 문을 주셨죠. 방송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고요. 신경 써주신 제작진 관계자님들과 힘내라고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쇼파 청가리 예. 하신다는 사장님. 쇼파 청가리 쇼파 가리 수도권 예. 동탄 어디 왔다 예. 갔다 하신다 그랬었죠. 그때 막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놔가지고 맞아, 맞아.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 하신다고 아, 어디 정말. 다 하신다고. 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뭐 예.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예.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맞아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오쇼.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이소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풍금씨가 소개해 주세요. 동대문에서 남편과 함께 원단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 일을 해오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물건값 하나도 못 받고 땅 팔고 집 팔아 간신히 버티던 때도 있었는데요. 어째 요즘이 그때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많이 파냐가 아니라 어떻게 많이 남아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고민만 깊어갑니다. 40년 우리 가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가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고 퇴장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40년 한 길을 파오신 분인데 무척 힘이 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의류 부자재 사장님도 동대문 경기가 요즘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예. 원단 쪽도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사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동대문에서 42년 가까이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조회사입니다. 네, 동대문 와. 가게 이름은 뭐예요? 은성직물. 예, 은성직물이고 안진걸 소장하고 풍부 씨도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와, 예. 사장님 42년 째시면 23살 때 20대 초반에 예. 뛰어드신 거네요. 예, 그렇죠. 결혼하고 첫애 낳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아. 원단도 종류가 예. 여러 가지일 텐데 주로 어떤 원단을 취급하시나요? 아, 저희는 이불이나 매트 원단. 그 지금은 이제 특수 원단이라고 이제 수입에다가 전자파 차단하는 네. 그 아. 전기 이런 그 전기 담요 의료기. 만드는 원단이에요 예. 그러면 예예 와 그 진짜 중요한데 그거 예. 전기 차단 예 전자파 차단하는 원단 맞아요 예. 그러면 이불 말고 뭐 또 딴 거 여러 가지 하시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전기요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지요. 의료기 아, 같은 거 만드는 그럼 회사에. 제가 담요 이렇게 누울 때 거기 접촉하는 그 온단 직물 그걸 예, 납품하시는군요. 예. 아, 예, 예. 예. 집에 전기 담요 있어요?
저기 전기 담요가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고 뭐 약간 매트로 바뀌었던데 매트도 그러면 납품하세요. 아까 매트 이야기 하시긴 했는데. 매트 같은 거는 이제 네. 그 제조 공장에서 이제 저희 원단을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요. 네. 저희는 예. 원단만 취급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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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동대문 종합시장이 뭐 워낙 의류 원단 직물 전문 공간인데 거기에도 원단 가게가 몇 개나 있어요? 한 4, 5천 개 있죠. 이것저것 하면은 직물. 와. 야, 동대문에 어마어마해요. 옷가게 말고, 옷가게 말고. 봉제공 네, 말고요. 근데 뭐 직물도 지금은 다 LG들 많이 나가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샘플 작업하고 자꾸 죽어가는 그런 세태예요. 직접 거래들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여기로 다 안 나오는 아 인터넷 직거래 이런 거 많이 한다. 예, 예. 아, 그러면 동대문에 지금 4천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조혜자 사장님 가게가 은성 직물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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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저희는 예.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전화번호 한번 안 바꾸고. 와. 지금까지 견뎌왔거든요. 예. 예. 요즘 동대문 경기 어때요, 사장님?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 다들 내려가서 한번 저희는 사무실 개념이니까 뭐, 그 뭐 개인 상대는 아닌데. 이렇게 나가 보면은 축구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큰 통로가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아이고. 썰렁해요. 동대문 하면 저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네. 쇼핑객들이 없어서 축구해도 되겠다 이런 자주 섞인 네. 말씀하신다. 예, 네,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해요. 그 40년 정도 장사하셨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는 그전에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예, 경험도 안 해봤고 이제 그 코로나 오고 나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좀 또 옛날에도 한번 크게 부도를 맞고 했는데도 이제 뭐 하던 직업이니까 예. 다시 개발을 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오고 러시아 이제 전쟁 나고 이러니까 예, 예 수출하던 기업들이 다 손을 놓고 제조업체들이 네. 주문해놓은 물량도 안 가져가고 아. 공장에서는 또 인건비도 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손절을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의류가 아니니까 약간 좀 생소한 네. 분야라 매트 원단 또 전기담요 침구리에 들어가는 원단을 예, 예, 취급을 예. 하셔가지고 갖고 예. 있는데 이거를 공장에서 많이 사가야 되는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예. 공장에서 이걸 안 사간다. 예, 공장도 거의 다 이제 폐업하는 상태고 뭐 예. 거의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제조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더 어렵죠. 근데 이제 예. 그때 말씀하셨는데 납품회사 부도 나서 땅 팔고 집 팔고 했던 예. 때 그때도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이고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와 땅 팔고 집 팔 때보다 힘들었다. 예. 매출이 막 80-90% 줄어들어 버리니까. 예, 80-90% 줄어버리니까 그때는 그래도 또 땅 팔고 집 팔아도 또 다시 또 하면은 또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살았는데 한 3년 그냥 못다시피 하니까 예. 아우, 너, 먹어서 없애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사장님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안 가져가면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싸놓고 있죠. 그냥 아이고 이제 캐놓고 창고 비용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 돈이 계속 예. 예, 그렇죠. 그냥 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오히려 예. 창고 보관료만 내고 예, 예. 가게세 내고 관리비 내고. 예, 그렇죠.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이제 딸 셋에 아들 하나. 네. 어디 다 장성했나요, 그러면? 예, 다 지들 뭐 열심히 뭐 학자금 대출 받고 노력해 가지고 다 석사 박사 받고 그래도 야 아유. 아유. 자녀분 나라에 자식 농사는 잘 지셨네. 예, 우리 예. 자녀들도 예. 3년 1남
최고네요. 예, 최고. 나... 딱 들어봐도 든든하네요. 자녀분도 네. 진짜 든든하다. 아, 예. 청취자들께서 듣고 계시다가 문자 보내셨는데 소개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제조가 안 되니까 원단도 정말 힘드시겠네요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맞아요. 제조 공장이 너무 그러니까 공장이 안 되니까. 어, 은성직물 사장님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힘내세요 사장님. 오. 얘기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40년 장사하시면서 고비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러셨는데 늘 함께해준 가족분들에게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으시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사장님. 어 우리 이제 남편 하는 말. 끝까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자. 아, 하는 데까지 하자는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배운 만큼 나라에 이바지하고 이제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좀 지켜봐주고 건강 챙기고 또 희망을 또 놓지는 않아요. 이제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야. 산청자께서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 저도 직물 제조 공장 20년 다녔어요. 3D 업종입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아. 그 원단의 메카 하면 동대문인데요, 사장님. 그런데 예. 요즘에 동대문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준비되셨죠? 아, 예. 네, 홍보 시작하시면 여기는, 됩니다. 여기는 동대문 종합시장. 네.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건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물건도 많고 많이들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데이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조혜재 사장님. 예. 예. 사장님 은성직물이 아니라 동대문 종합시장을 종합시장. 통틀어서 아, 홍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예. 시장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이야. 은성직물을 홍보를 안 하시고 은성직물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은성직물 없는 게 없는 온단의 메카 은성직물. 그렇죠. 동대문 종합시장 대표님이.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출연한 줄 알겠어. 근데 아이고 조혜자 사장님 아까 예.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도 예. 페어플레이 네. 정신 이런 얘기도 예. 하셨고 나라의 예.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오, 하시고 멋있다. 통이 크신 사장님 예. 네. 네.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 부부라는 말이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부부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예. 사장님 말씀에서 예. 마지막 예. 최선을 다하자. 그래요. 자식들이든 사회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예.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예. 문자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은성직물 사장님 힘내세요. 저도 20여 년 동안 섬유 원단 영업하다 지금은 전업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데 그래도 인류가 존재하는 바 섬유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야. 야. 예, 감사합니다. 오, 동의하세요? 섬유는 망하지 않는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저게 아마 섬유업계, 직물업계 격언일 거예요. 그렇죠. 각 업종마다 격언이. 아니,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예. 뭐예요? 의식주. 의가 예. 섬유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농자, 천하지 대본. 그 다음에 섬유. 그렇지, 섬유가 필요해. 집을 주세요! 집을! 살집을! 살집을 주세요. 자, 뭐 좀 주세요. 또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사촌 여동생도 평화시장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아~ 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네요. 아이고. 사장님 힘내시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네. 힘내겠습니다. 네. 공감해 주시는 분들 또 같은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격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조혜자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조애자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윤대원 밴드 나는 나비. 동대문 종합시장 조애자 은성직물 사장님 신청곡 윤대원 밴드 나는 나비 들었습니다. 자, 문자를 좀 몇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두 분이 차례로. 네. 저는 컴퓨터 유통 회사인데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지만 더 힘들어 보이네요.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 사연도 소개하고 싶은데 신청 어떻게 하나요? 흐흐 프로그램 무대가 너무 좋네요. 일구님 우리 택시기사들의 애환도 한번 들어주셔요. 사연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 사업인데요. 개보수 공사 및 조경공사, 잔디식재 등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소상인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 허리케인 라디오 평소 때도 손님 온다 사연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 사는 얘기 나누는 거예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안진걸 소장 풍금 씨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제주도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고 막돌아온 풍금 씨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풍금 씨 노래죠. 브라보 아줌마. 예. 브라보 여러분. 요즘 떠요 이 노래 슬슬.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브라보!